어째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어디가 또 안 좋으세요? 밥이 잘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가슴을 치고 국물을 먹든지 물을 마셔야지 슬슬 좀 내려가더거든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식도염인가 뭐 그것도 있다고더라고요. 밥 먹기도 힘드시겠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밥을 씹어서 이렇게 삼킬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잘 안 넘어가니까 그게 힘들어서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근육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삼키는데 관여하는 근육이 이제 삼킴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삼킴 근육이 약해지면은 먹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큰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뭐 영양실조, 탈수, 흡인성 폐렴 이런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바닥 청소에 나선 규심 씨. 아이고 힘들어. 아유. 걸레질도 이렇게 좀 힘 있게 닦아야 되는데 근육이 없다 보니까 힘을 못 써요. 그래갖고 항상 닦은다 해도 이렇게 얼룩이 남아요. 깔끔한 성격의 규심 씨인데 속상할 따름. 게다가 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수영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운동장도 몇 바퀴씩 돌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힘들어서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 다리가 자주 붓고 숨 차는 게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서 무섭더라고요. 규심 씨는 10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심부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심부전은요,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을 신체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원인 고혈압이죠. 그런데 원인이 근육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니까 만약에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손상이 됐다. 심장의 펌핑 능력이 저하되겠죠? 그럼 심부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 보통 30세 전으로 감소가 시작돼 꾸준히 감소하며 80대에 이르면 20대의 절반 가까운 정도의 근육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2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감소증 유병률은 37.8%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 근감소증인 셈이죠. 근육의 양과 근력, 근기능 모두가 감소하면 근감소증으로 진단하는데요. WHO에서는 근육이란 뜻의 사코와 부족이란 뜻의 페니아가 합쳐진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을 질병 코드를 부여해 공식 질병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근감소증으로 인해 낙상, 골절, 각종 만성질환 발생 등 심각성이 드러나자 근감소증의 관리가 필요해 질환으로 보게 된 거죠.